왕자 전하! 혹시 저 사람이 바로? 루미네. 잠깐! 네 오빠가 방금 심연사도 대신 공격을 막아줬어! 네 오빠... 아무래도 심연이랑... 네가 왜 대인이랑 같이 있는 거지? 왜? 네 오빠가 대인을 알아? 오랜만이군, 아이테르. 그 사람하고 같이 있어선 안 돼. 그 사람은 내 적이야. 아이테르. 이건 꼭 해야 하는 말이야. 대인과 함께 날, 그리고 심연을 막지 마. 켈리아 마지막 왕조 친위대인 여광의 검, 데인 슬레이프. 그는 500년 전 켈리아의 멸망을 막지 못했어. 그때 그는 불사의 저주를 받은 채 황야를 떠돌아다녔어. 그가 지키려던 백성들이 심연의 괴물이 되는 걸 지켜만 보면서 말이지. 지금 데인이 켈리아 사람이라는 거야? 500년 전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 켈리아? 게다가 백성들이 괴물이 됐다니. 그러니까 지금의 심연 교단은 켄리아와의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켄리아의 유민들이라고? 그리고 대인이 네 적이라니.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. 집이라. 맞아. 네가 있는 곳이 바로 집이지. 하지만 지금은 너와 다음 세상으로 갈 수도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을 수도 없어. 적어도 지금은 안 돼. 심연이 신절을 덮기 전까지 나와 천리 사이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. 내 말 잘 들어, 루미네. 난 이미 여행을 다녀왔어. 너도 나처럼 종착지에 도착하면 이 세계에 남겨진 진실을 보게 될 거야.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. 하지만 걱정 마, 루미네. 널 기다릴 시간은 충분히 있으니까. 우리의 시간은 언제나 충분했어. 적어도 이번엔 아주 중요한 단서를 찾았잖아. 헤이, 맞아, 맞아. 어쨌든 지금 상황으로 봐선 일곱 신뿐만 아니라 대인도 가족을 찾는 데 중요한 돌파구가 될 것 같아. 그치?
맞아. 참, 방금 들은 말 엄청 난해하던데 넌 이해했어? 그럼 정리 좀 해볼까? 일단 그 심연사도는 네 오빠를 왕자전하라고 불러. 아무래도 네 오빠는 심연교단을 이끌고 있고 심연사도보다 지위도 더 높은 것 같아. 최고 통솔자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지만 네 오빠의 목표는 신자를 덮고 천리와 싸우는 거랬는데 무슨 뜻일까? 7신과 7나라를 멸망시키려는 건가? 게다가 심연교단이 켄리아 백성들이 뒤틀려서 변한 몬스터였다니 너무 끔찍해. 켄리아 사람인 데이는 500년 전에 모든 걸 겪었지만 괴물이 되지 않았고 500년 후인 지금 심연교단에 맞서고 있어. 그래서 네 오빠가 데이는 자신의 적이라고 한 거겠지? 그치만 심연교단의 몬스터가 그때 데인이 지키려던 백성들이라면? 데인은 왜 심연교단에 적대적인 걸까? 게다가 우리가 찾던 네 오빠는 왜 지금 심연교단의 몬스터들 편에 서 있는 거지? 응, 맞아. 그럼 기운 내자. 우리의 여행은 끝난 게 아니잖아. 움직여보자고. 일단 이 지긋지긋한 곳에서 벗어나 햇살이 닿는 곳으로 가자. 네 오빠가 너한테 종착지로 향하라고 한다면? 헤이, 좋아. 가서 보여주자고. 여행자, 가자.